오늘은 밭에서 고구마를 계속 하루에 한 줄씩 자색 고구마, 꿀 고구마를 캐고 있어요. 그래서 가족들이 고구마 튀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고구마 전을 기름 넉넉히 넣고 팬에다 구웠습니다. 아, 맛있어요. 달고 맛있어요. 꿀 고구마하고 여기는 이제 자색 고구마도 튀겼어요. 생으로, 자색 고구마는 생으로 먹어도 좋죠. 건강에 아주 좋은 건강식이에요. 약차하고 밭에서 딴 과일하고 같이 음료와 같이 먹습니다. 이것은 2022년도에 성전 기둥을 위해서 만들었던 조각 원본이에요. 다음에 대리석으로 뽑아서 성전 건축할 때 사용될 거예요. 참 집에서 고구마를 이렇게 튀겨보세요. 참 맛있어요.